100만 인구를 향해 가는 남양주시.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려갑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한 나눔으로 공적 지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채워주는 촘촘한 복지. 시민이 시장인 도시, 남양주시는 시민과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남양주시. 어떤 복지가 있는지 둘러볼까요? 남양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지원 더 자람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한계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성장 발달 정보와 함께 놀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돌봄, 숙제지도, 예체능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 샘 이음터를 활용해 보육교직원 대체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육 공백을 해소합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또한 지원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의 일환으로 기존 노인복지관 3곳 외 별내, 다산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돕습니다. 이러한 남양주시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부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양주시의 공공복지, 시민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로 더욱 꼼꼼하게 채워집니다. 지금 다둥이 다같이 키움 사업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긍정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 학교에 특별활동, 뭐 방과후활동 그런 걸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 발걸음 기부라는 건데요. 어플에 가입해서 원하는 남양주시 캠페인을 선택하고 걷기만 해도 100걸음당 1원씩 어려운 이웃한테 기부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는 게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더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부담이었고요. 나눔 활동이 일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날은 많이 걷게 돼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피곤한데도 앱을 보면 금세 뿌듯해져요. 복지를 위한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남양주시의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만듭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게 됐어요. 인생 후반부는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은 나눔이다. 결론을 내리고 하게 된 것입니다. 저한테 나눔은 행복 같은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하고 먹을 때 더 행복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뭐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행복이고 그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나눔이 모여 행복한 남양주시가 만들어집니다.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복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복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복지입니다. 일상의 작은 뿌듯함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이다. 남양주시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남양주시는 더 따뜻한 복지도시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시를 만들어요.